뽀뽀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또 다시 살그머니 가볼까요, 우리 뽀뽀에게? 일어났어. 뽀뽀가 오늘 엄청나게 피곤했어요. 뽀뽀가 저랑 같이 한강에서 완전 신나게 산책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. 간만에. 뽀뽀가 원래 에너지가 완전 넘치는 아이인데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뛰어놀았거든요. 아마 다음 주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뽀뽀가 신나게 뛰어놀았는지 아실 거예요. 아, 오늘 아니 되게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 날씨가 좀 봄 날씨인 거예요. 따뜻해져서.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따뜻할 줄 알고 한강을 갔는데 웬걸 너무 추운 거예요. 진짜 막 다시 겨울이 오는 느낌이었던 거죠.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웠지만 그 와중에 뽀뽀는 엄청나게 신이 나서 제가 뽀뽀에게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뽀뽀가 저를 산책시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산책을 했죠. 근데 뭐 뽀뽀가 엄청 신나서 저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비록 춥긴 했지만. 아무튼 얼마 전에 콘서트를 끝냈잖아요. 근데 참 아직도 콘서트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. 준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일에 걸쳐서 한 저의 솔로 콘서트 서연의 러브스틸이 끝났네요.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죠?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 것 같아요. 2017년에 진짜 최고로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. 이제 또 다가올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또 무언가 어딘가에서 또 서연이를 만날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추워졌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특히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. 감기 안 걸리고 조심하시고 서연이가 보고 싶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했죠? 혼자 살아보니 어때? 봐주시고요. 그리고 돈세노 음악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소녀시대 10주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또 무언가 있을 터이니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. 하루하루 제 생각 많이 하시고 소시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그죠? 콘서트에서 주혁 오빠 못 알아봤나요? 제가 인스타에 콘서트 전에 좀 스포를 했었거든요. 아주 멋있는 분이 나온다고. 그래서 제가 헬로 무대를 했을 때 우리 오빠다! 우리 오빠 너무 멋있죠? 이랬는데 팬분들 반응이 없는 거예요. 처음에. 그만큼 제가 정말 남장을 잘했다는 거겠죠? 뭐 뿌듯하네요. 네, 제 안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. 서주혁 오빠도 있고요.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고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.
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로 가볼게요.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나중에 또 만나요. I love you so much. 저 갈게요. Bye.